사진 제공 후후엔 컴퍼니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발신자 정보 식별 앱 서비스 후후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유선 번호에 이어 이동전화 번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17일 후후엔 컴퍼니는 발신자 정보 식별 및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통해 유선 번호에 이어 이동전화 번호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후후에서 제공되는 이동전화번호 상호 정보는 KT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기존의 지역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유선전화번호에 한해서만 제공되던 상호 정보를 이동전화번호까지 확대하면서 앞으로 후후에서는 더욱 풍부해진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기존의 부드럭, 콜택시 등과 같이 사무실 유선전화 없이 영업을 하거나 열쇠, 부동산, 이삿짐 센터 등과 같이 외부 출장이 많아 이동전화로 업무를 보는 경우 고객은 모르는 이동전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거부감을 가질 뿐 아니라 수차례 전화를 걸어야만 통화가 이루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후후를 통해 제공되는 이번 이동전화번호 상호 정보 제공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 이미지스 코리아 후후를 통해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상호 정보를 노출하고자 한다면 KT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지역번호 플러스 114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 후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 등록하면 후후를 통한 상호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안내 114를 통해서도 이동전화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